이거 보면 되지 않을까? 미안, 시계. 이거 뭐가 질문이야, 이거? 괜히 잠깐 뭐가 질문이냐? 어려워요. 나 여기 좋지 봐, 이거? 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가? 뭐 해야 돼, 이거? 독립. 아, 독립이네? 뭐 해야 돼? P, A, 도, 비는 어. C, A, 곱하기, B, B. 그렇지, 오케이. 나 한번 해봐봐. 컴퓨터니? A하기가 독립이 돼, 맞지? 아, 이런 말 떴어, 이렇게. 떴으면은, 아, 이거 다른 말 이거지? 이게 성립한. 자, 이게 성립한. 이게 성립한. 아, 는 이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세 번 계산하면 됩니다.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등식 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냐? 하자, 그럼 이거 하자. PA 이렇게 계산하면 PA 어디 있냐? PA. 누가? 2부터 이거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뭐 A라고 했으니까 여기 2 어딘가 있겠지, 맞지? 2 어딘가 있을까? 2부터 A까지 이렇게 했어요, 맞지? 해가지고 이걸 A를 구하는 다 PA를 구하겠습니다. 아, PA를 구할 건데 뭐 알 거야, 맞지? 자, FX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거든? 자, 그럼 여기다 홀가를 치고 맞지? 써보자, 한번.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저 확률 밀도 함수 fx, 확률 밀도 함수 fx 성질 세 가지 알고 있어? 네. 보이세요? 세 가지 여기 보세요. fx의 성질 세 가지. 전체 1.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첫 번째, 일단 함수가 0 이상이어야 돼. 절대 미치지 마. 그래도 괜찮아. 용기는 괜찮아, 맞지? 야, 확률은 뭐로 정의한다? 확률은. 확률은 넓이고 정의한다. 너무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 확률은 넓이고 정의한다. 이게 세 번째는 뭐야? 따라서 확률이 넓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이 1이지? 그럼 전체 넓이도 되죠? 네. 그럼 전체 넓이.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딱 보자마자 이 세 가지. 사실 이게 한 번째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아, 물론 얘 잘 나오진 않아. 정규분포에서 밀려가지고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A의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그 세 개 계산하기로 했어? 얘 확률 구할 거야, 이제? 그리고 얘 확률 구한다는 것은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자, 2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사다리 꼴이거든요. 자, 사다리 꼴이니까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아니면 적분을 써도 괜찮고, 편하게 쓰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함수를 만들자, 이거. 이거 함수가 뭐냐, 이거 함수가 뭐냐면, 자, Y는, 10분의 1x야. 그래서 여기 좌표가 되죠, 하나가.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 2,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a, 10분의 a 돼서 60분. 됐으니까 넓이를 구하자. 넓이 구하면 일단 이거 사다리 꼴인가 2분의 4주고 높이가 a-2거든? a-1. 자, 얘랑 얘를 구하면 되죠. 구하면 돼. 따라서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A를 해주면 돼. 자, 이게 바로 PA가 됩니다. 괜찮지? 사다리 꼴 넓이 구한 거야, 그냥. 다음 하자. P, B 구하자, P, B. P, B는 뭐냐면 2분의 5부터 10까지를 만족하는 사건 B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돼. 자, 따라서 P, B는 구하면 돼. 자, P, B는 자, 여기거든? 자, 여기 있어보자. 여기 넓이를 구하면 돼. 넓이를 구하자. 넓이를 구하면 자, 2분의 1이야. 높이가 이거 여기 높이 2분의 20에서 이걸 빼내는 거니까 2분의 15만이 높이가 되고 자, 그리고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높이 4분의 1이랑 1 나오게 되는 거니까 4분의 5가 돼서 깔끔하게 나오는 건가? P가 나왔어. 얘랑 얘 계산했어. 그치? 자, 다 왔어. 자, 이제 교집합. A랑 B랑 겹치는 부분.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보이죠? 교집합이니까 여기. 여기 넓이를 구해서 여기 지워야 되지. 괜찮지?
괜찮네. 자, P, A, 그 B야. 자, P, A, 그 B. A, 그 B는 A랑 B랑 이렇게 붙는 것이고. 자, 이거 구하자. 일단 높이가 이거거든. 자,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A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높이가 4, 5,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되겠네. 자, 여기 좌표가 되지? A, 콤마 10분의 1이야. 됐지?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A가 방정식이 만들어졌네. 아시죠? 연산해가지고 A 나옵니다. 아시죠? 아, 좀 시계 좀 많이 들었네. 잘 해야 돼. 어쩔 수 방법이 없다, 진짜. 잘 계산해. 네. 그래서 결론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지 말고, 이거 두 개 물어본 거잖아. 이거랑 이거.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아니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 작년에도 나왔거든. 수능 특강에서도 이 문제가 맨날 세 문제씩 있고, 그래서 문제가 좀 냄새가 좀 짙하게, 짙게 나와가지. 문제가 좀 구려. 저 이거 보자마자 알겠지? 뭐 이거? A와 B가 서로 독립되도록 하는?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이게 성립하는. 이거 바꾸고, 자, 세 번 계산한다. 끝난다. 되겠지? 근데 얘네는 어떻게 구해? 네, FX의 성질. FX의 성질. 확률은 넓이다. 딱 넓이만 보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 거 166번 갑시다. 자, 166번을 달려봅시다. 뭐야 이거?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야? 네 글자. 에이, 이러면 안 돼. 이거, 야, 이거 보자마자 이게 이항분포라는 거 모르면 여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빨리 가장 가까운, 가장 두꺼운 펜 빨리 들어. 가장 두꺼운 펜 빨리. 자, 이렇게. 야, 이거 두 개 문구를 봤으면 그냥 이항분포인 거야. 자, 이항분포가 뭐야? 이항분포가 뭐야? 말해봐. 백시의 회의. 봐봐. 일단 이항분포 한번 복습할 게 알겠지? 3분만 3분만 알지? 이항분포도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이산환율 분포 중에서 그 이항분포가 좀 비중이 있으니까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마찬가지로 있을 텐데, 얘들아 그 보면 알겠지만 통계에서 세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거든. 세 문제가 나왔거든 옛날부터. 일단 이산환율 분포에서 한 개가 나와. 그리고 그다음에 연속환율 분포에서 한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통계적 추정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산의 동생이 이제 이항이어서 이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알겠지? 이 중에 한 문제가 나오고, 연속의 이제 동생이 정규군 보니까, 이 중에 누가 나오냐, 정규가 나오는 거지. 얘가 지금 반반 싸움인데,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얘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안 나온 적이 없어, 지금. 무조건 나온다고 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넣어줄 거야, 이제? 반반 싸움. 알겠지? 그리고 추정에서 한 문제. 표본 평균이랑, 뭐 있지? 실내 구간? 굳이 한 문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항분포가 뭐냐면 외워야 돼. 예시 한번 적어. 예시 한번. 예시 한번. 자, 이렇게 써.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을 때, 그래서 던졌을 때,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1의 눈의 횟수, 1의 눈의 횟수를 x라고 하죠. 빨리 써야 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이게 이제 2학년인 거거든. 잠깐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네,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독립시행인 거야. 독립시행인 거야? 독립시행인 거야. 같은 행동을. 몇 번 하면. 비슷해, 그치?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알겠어? 독립이 뭔데? 아무 번호에 영향 안 받는 거야. 그렇지, 영향 안 주는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아니면 보건 추출. 영향 안 주지. 자, 이런 거 여러 번 하는 게 독립시행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제일 거? 이거 횟수 X, 횟수 X.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지. 여기 확률변제 X가, X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개수, 횟수, 영수. 이거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때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라고 정의를 한 거야. 알겠어? 다시 독립시행을 해. 독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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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X를 이렇게 봐. 횟수로 잡아줘. 맞지? 이 두 가지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 형태인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만족하면은 우리는 X를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정의를 해. 이 두 가지가 맞죠. 그리고 걔를 이렇게 표기하고 약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B. 알겠지? 비라고 표기하고 여기다 독립시행 횟수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작은 확률 P를 넣어. 이게 뭐지? 이 X가 한 번 일어날 확률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1에 일어날 확률을 적는 거예요. 알겠지? 표기하고 약속했다. 그럼 이렇게 표기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항 분포가 왜 특별하냐? 평균을 구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내가 이산 동생인 거는, 봐봐.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는 게, 맞지? 확률 분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두 가지. 이게 뭐냐? 이산 확률 분포가 있어.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 이거 한번 생각해. 확률 분포가 뭐야? 확률 분포가 뭐야? 야, 통계 용어가 중요해. 확률 분포가 뭐야?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지? 큰일 났어, 맞지? 100이 다 넘지 않았어, 이제? 알 거 아니야, 확률분포. 말 그대로야, 알지? 확률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낸 거야, 그냥. 알았어? 확률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낸 걸 우리가 확률분포라고 해, 그냥. 맞지? 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근데 이제 이산확률 분포라는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산이 뭐지? 그렇지. 이게 흩어지니까 정확하게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셀 수 있다라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애들의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바로 이상이에요. 자, 예컨대 이런 거거든. 봐봐. 예시 보면 주사위 한번 던져. 주사위. 주사위 던지면은 그 주사위 나오는 눈을 내가 X로 맞게. 자, 그럼 X 뭐가 되지? 이렇게 되지. 되는 거고 확률이 있을까? 확률 몇이야? 6분의 1, 6분의 1, 아니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괜찮아? 봐봐. 확률 이 변수가 셀 수 있거든? 6개 셀 수 있지? 이걸 우리 수학에서 이산이라고 그러고 이 셀 수 있는 애들이 봐봐봐 셀 수 있는 애들의 확률이 막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셀 수 있는 애들이 그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걸 이상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셀 수 없는 애들이 있어. 셀 수 없는 애들이 여기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지. 셀 수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셀 수 있는 애들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이항 분포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애들한테는 정규 분포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셀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이항 분포를 배우고 있는 건데, 얘가 왜 특별하냐? 평균 구하기 너무 쉽다는 거야. 봐봐. 이 새끼 평균 얼마 어떻게 구했지? 이질 하지 않았어,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했던 거 기억나? 맞지?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기가 복잡, 생각보다. 분산 구하기도 복잡해. 근데, 이항 분포는, 정말 특별해. 얘 평균 구하기 너무 쉬워.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이렇게 펴겠지? 평균 어떻게 구해? NP. NP. 얼마나 편해. 맞지? 원래 표기 이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특별한 거야. 맞지? 특별한 거 따로 배우는 거라고. 분산 구야? 그렇지, NP를 많이 쓰고. 됐지? 괜찮아? 또 하나 더 해야 되지. 확률. 확률 뭐야? 확률 뭐야? 모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깜짝 공식적이야, 알겠지? 평균 NP. 분산. 확률. 이거. 이거 확률. 뭔 소리야, 너. 이게 X가 지금 횟수거든? 괜찮지? 횟수야, 횟수. 몇 번 일어났니? 몇 번 일어났니? K번 일어날 확률. 뭐야? NCK. 그렇지. NCK. 경우는? NCK, PK, 1-K, M-K. 이렇게 정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항 분포의 공식 세 가지.
여기까지 아주 기본이었지? 연습할게, 그럼. 봐봐. 다 연습하자. 다 봐봐. 다 밑줄 쓰고. 무슨 시? 동의시. 오케이. 패스, 엑스. 자, 무슨 분포? 이하 분포. 알겠어? 이하 분포야. 그 앞으로 이제 봤지? 약속했어? 독립시행. 패스로. 오케이. 이하 분포야. 그리고 쟤를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기로 했어. 아, 근데 이거 뭐지? 포기하자. 자, 이렇게 포기하기로 했어. 너 패스야, 패스. 패스가 되고, 여기 포기하고. 몇 번 시행했어? 다섯 번. 다섯 번 하고, 얘가 한 번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1의 눈이, 1의 눈이 한 번 일어나라고 하기를. 그걸 위해서 괜찮지? 자, 이렇게 포기하면 됩니다. 자, 평균 봐야 돼, 평균. 자, 평균 몇이야? 이렇게 보내고 맞지? 분산은 뭐야? 평균에다가 일반 스피를 곱하면 알았지? 평균이 여기고 일반 스피가 몇이지? 그게 뭐가 돼서? 오케이. 괜찮지? 분산 맞는 거? 자, 이제 확률 볼까? 확률 잘 봐. px는 3 곱하면 되겠죠. 아, 세 번이라는 확률이 보였다면. 얘들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주사에 다섯 번 넣어줬거든? 1에는 세 번 나왔대. 무슨 확률? 이거 글자. 주사에 다섯 번 넣어줬을 때. 1에는 세 번 나왔대. 이거 글자. 어? 이거 글자 너무 많아? 힌트 줄게. 뒤에 두 글자가 확률이야. 다섯 글자 맞춰. 뭐라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그냥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줄게. 독립시행의 확률. 아. 야, 기억나? 기억나? 봐봐. 야, 얘들아, 독립시행이지 맞지? 맞지, 맞지? 얘들아, 조금 빨리.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무조건 독립시행을 했으면은 무조건 자리 만들어야 된다. 괜찮았어? 자리 무조건 만들어야 돼. 약속? 봐봐, 이게 독립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은 무조건 자리 만들어야 돼. 순서가 존재하거든? 수학에서는 순서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리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이러고 가야지? 나 두 살 다섯 번 던졌어요, 이게. 다섯 번 던졌는데, 이 중에서 1의 눈이 세 번 나왔습니다. 괜찮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1의 눈 세 번 나왔고, 1의 눈 아닌 게 두 번 나온 거거든? 괜찮아. 해가지고, 이게 계산하면 돼. 이게 동일시행이 확률이었지 않냐? 어떻게? 5지산? 1의 눈이 나왔으니까 6분의 1이 3개에 6분의 5가 2개 분의 1. 따끈하다. 그래서 이거 뭐야 되니까 다시 3번 일어났대. 주사에 5번 던졌는데 1의 눈이 3번 일어났다. 이거의 확률? 3번. 결론 진짜 알겠지? 이왕고 이거 세 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있잖아,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연포를 잘 모른다 하면 다시 말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강의랑 프린트를 줄 테니까, 공부를 해봐. 알지? 좀이라도 모자란 사람 얘기해야 된다. 나 더 기억을 못해.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게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요구를 해야 돼. 알겠지? 요구를 해. 적극적으로. 그럼 너희가 지금 너희 인생도 걸리잖아. 아, 지금 인생 걸렸으니까 선생님도 책임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이 하자고. 알지? 자, 이렇게 할게. 자, 그럼 준비 됐어, 이제. 자, 그럼 이항포를 얼추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드디어, 이제.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분해수 M,N에 대해서 제가 X축 또는 Y축과 만나는 사건을 H라고 하죠. 알겠어. 내가 X축 또는 Y축과 만나는 사건을 H라고 하죠. 두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지는 20회의 시행에서 사건 H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죠. 자, 그럼 나는, 나 같으면은 여기까지 있고, 일단 이항분포겠지. 이항분포니까 이게 쓸 것 같아. 자, X가 돼. B 이렇게 하고, 여기 20번의 동일 시행을 했고, 자, 이렇게. X를 다시 준비해서, 여기 뭘 넣어야 되지? 한번 일어날 만큼 해볼게. 사건 H가 한번 일어날 만큼 해볼게. 괜찮지? 얘가 한 번 일어날 확률, 저거 저 H가 일어날 확률이죠. 자, 해볼까? 언제 얘가 이제 X축 또는 Y축과 만나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힌트를 줬거든? 주사위 두 개 던졌지. 되도록이면 되지.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누가 저번에 그랬지? 무조건 되도록이면 표를 그리는 게 나아. 계산은 표를 그리자. 대충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1, 2, 3, 4, 5, 6고, 1, 2, 3, 4, 5, 6. 여기가 첫 번째는 M이라고 치고, 두 번째는 M이라고 쳐도 돼. 해가지고, 실제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첫 번째. 자, 이렇게 정평면이 되어있거든. 1, 2, 3, 4, 5, 6. 1, 2, 3, 4, 5, 6. 되는데, 제가 M,N을 어디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3인 거냐, 저거 볼게요. 중심이 M,N 중심이야. 맞지? 그리고 반지름이 3. 만약에 얘가 1,1이라고 쳐보자. 이게 중심이 1,1. 그리고 1,1에서 반지름이 3인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맞지? 맞나? X축 또는 Y축과 만나. 그래서 얘가 되면 만난다. 괜찮지? 그럼 다 해보면 되거든. 1,2일까? 1,2? 자, 1,2야. 여기 만나나? 무조건 만나. 맞지? 맞네. 여기도 1,3도 만나고, 1,4도 만나고, 1,5도 만나고, 1,6도 만나고, 아, 얘는 다 만나. 2,1이야. 2,1에서도 만나, 맞지? 반지름이 3이니까. 만나고, 다 만나. 그렇구나, 알아봤지? 야, 여기 봐봐. 반지름이 3,3일 때. 3,1일 때. 3,1이면 반지름이 3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맞나, 맞지? 여기. 3,2일 때. 3,2일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 반지름이 3이다 보니까, 네, X좌표가 3이면, Y축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만나자. 따라서 여기 가도 돼요. 근데 얘부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4,1이지. 4,1은 이거냐? 여기 만나, 일단. 만나? 4,2도 만나. 4,3도 만나. 4,3도 이렇게 만나. 근데 4,4. 4,4가 이렇게 붕 떠. 그래서 얘가 안 나. 얘가 안 나. 다 체크는 못 했어.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니들이 판단을 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별로 봐봐. 얘가 여기 또는 여기랑 만나는 확률. 만나는 확률? 만나는 확률은 전체 36개 중에 27개. 그래서 9로 나누면 4분의 3. 아, 그래서 만날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딱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딱 이게 만날 확률. 여기랑 만날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제 평균 구할 수 있지. 평균은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데. 그래서 x는 15가 된다. 여기 하나 왔나? 이제 가동 하겠냐, 얘들아? 되겠어? 가을 되겠어?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개인 구출 시간도 다 얘기 좀 해줘. 넘어가자. 그러면 70번 보시죠. 얘들아, 딱 문제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무슨 생각 들어? 정교부인데? 응? 정교부니까, 맞지? 무슨 생각 들어? 무슨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빨리 또 빨간 펜 크게 들고 당연히 여기 체크해야 되겠지. 체크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것 좀 우리가 좀 암기 좀 해야겠지? 시그마의 윗끝이 몇 개 안 되면 직접 대입해서 세는 거야. 몇 개 안 되면 세는 거야. 이 정도. 알겠어?
1부터 4까지 넣어가지고 세. 괜찮겠어? 어, 해보자, 해보자. 봐봐. 다시 하지. 다시 별표 쓰고. 여기가, 자, 적당하면, 해야지. 적당하면 집계 되냐. 직접 대입해서 산다. 적당하면 집계 산. 카운트가 알겠지? 적당하면 집계 되냐. 6개밖에 안 되잖아. 이거 네 개야, 네 개 이것도. 집계 되냐, 집계 돼. 괜찮겠어? 간다 그러면? 넣어봐. 1 넣었어. n에다가 1 넣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좌변이 g에 k 플러스 2야. 그래서 g에 k 플러스 4, 2를 넣으면 다음 g에 k 플러스 6, g에 k 플러스 8을 돼. 이거를 더하는 게 바로 좌변이야. 괜찮겠어? 써볼까 보면? gk 플러스 2는 뭔데? g가 여기 있잖아. 맞아? 나 같으면 이거 k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k 플러스 2 이거 같은데 나 같으면? 괜찮아? 어려운 사고는 아니지. 늦게 보면? 넣어보자. 넣으니까 왜 k 플러스 2를 넣으면 p에 k 플러스 2에 x 하고 k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k 플러스 4를 넣어볼게. p에 k 플러스 4에다가 k 플러스 6에 이렇게. 그 다음 k 플러스 6에다가 k 플러스 8. 자, 그리고는 p에 k 플러스 8에 k 플러스 10 이렇게. 괜찮아? 뭐야? 다 더하래. 더하면 어떻게 되냐? 더하면 어떻게 돼? 맞죠.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물리잖아. 지금 꼬리 물리잖아. 결론, 너 이거 뭐야? 다 더하면 k 플러스 2부터 k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괜찮겠어? 야, 여기서 어려운 사고 아니지? 뭐 했어 그냥? 이제 외울 수 있어? 시그마 위에가 적당하면 그냥 직접 대입해서 센다 해가지고 그냥 직접 대입해서 해보니까 더하면 당연히 이거잖아. 됐지? 그럼 우변도 똑같이 할게. 자, 우변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넣으면 되지. 3, 4, 5, 6을 다 집어넣으면 돼. 자, 그래서 G에다가 K 플러스 되죠. 6 집어넣고 마지막에 G, K 플러스 11 집어넣으면 돼. 그냥 똑같이 해. 그래서 시간 없어서 다 셀수 없으니까 k 플러스 6 되고 x가 된 거고 너 k 플러스 8이 돼. 그리고 너는 이거가 되냐. p에 k 플러스 12에다가 x에다가 그냥 k 플러스 14까지 그러면 이것도 얘보다 더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돼. 따라서 k 플러스 6부터 x, k 플러스 14까지 이렇게. 얘네 두 개가 다 돼. 여기까지 되겠어? 어려운 거 없지 여기는? 그냥 대입한 거야 그냥? 뭐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주기? 주기가 아니고 세 글자인데 여기 두 글자. 대칭성. 그렇지.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야 그러면 좀 얘들아 괜찮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할까? 야, 정리 좀 해야 되지? 짧게만 정리해. 짧게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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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나 봐봐. 정규 부분은 어떻게 풀어? 라고 물어본 둘 중에 하나부터. 봐봐. 첫 번째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 있잖아. 알겠지? 그래프. 야, 조교부, 수능에 나오는 조교부는 무조건 4점이거든? 4점인데, 무조건 뭐 물어봐?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이야. 대칭성을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 정규부의 존재의 의미. 이거를, 정규부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안 물어본 역사는 없었어. 알겠어? 그래서 가을에 너무 잘 말했어. 대칭성을 조교부.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잖아?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네 스킬을 알겠지?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시각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은 그게 바로 뭐였어? 표준화라는 거였어. 표준화 못하는 사람은 없어. 맞지? 이거 당연히 할 줄 아는 거고 이게 어렵다. 맞지? 그래서 자, 이거 이 정규 부품 문제지. 정규 부품 문제인데 이거 그래프를 안 그리면 지옥 가야 돼 진짜. 알겠어? 자,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 새끼가 대체 뭘 나한테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보자. 가운데 평균. 맞아? 평균이지.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나 여기부터 여기까지나. 괜찮을까? 어떻게 할까? 대충 그려봐. 대충. 지금 간격이 지금 봐봐. 이런 것도 숫자에 대한 감각이야. 차가 되잖아. 하는 거 뭐야? 맞지? 얘도 차가 되잖아. 알지? 야, 간격이 똑같아. 간격이 똑같은데 얘랑 얘 넓이가 같대. 그럼 대충 깊이 오지 않아? 얘랑 얘는 이 20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있어야 되잖아. 걔는. 알겠어? 그렇게 한번 그려봐. 얘랑 얘가 이 20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그리고 대충 이런 느낌 아니겠어? 간다. 이런 느낌 아닐까? K 플러스 2가 여기 있다. 다 좋지? 괜찮지? 그러면 K 플러스 10? 여기 있을 수 없어. 여기 있으면 특집했지만 K 플러스 6이거든. 대충 이런 느낌. 이렇게. 네? 자, 여기도 여기까지. 라고 하면, 봐봐. 얘를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얘. 여기. 대칭. K 플러스 6. 그리고 얘 대칭. 이렇게 되면 어때? 노란색 영역이랑 주황색 영역이랑 달걀 같이 있지. 그래서 끝이다. 지금 만들자. 괜찮냐?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 평균이 20이다. 끝나. 혹시 등차중앙 써도 괜찮아? 야, 등차중앙 써도 돼? 양옆에 거 더한 거는 가운데 두 배? 괜찮냐? 아, 오케이. 그럼 가운데 두 배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K 플러스 10. 그래서 K는 10. 그래서 평균 이 K가 10이라는 건 아니죠. 자, 이제 답 낼게. A를 구하자. A. 얘 구했나? 얘 구했지? 이거 세 번? 자, K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은 P 18. 그러다가 20. 이제 계산 표준하면 되지. 표준. 표준하지. 표준하면은 20을 빼고 4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6이었나? 20 빼고 하니까 2분의 3. 알겠지? 그래서 좌표 보고 배기를 더 많아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들아, 뭐 배웠어? 야, 이거 지금 3번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시그마 밑끝이 적당하면 직접 대입해서 세자야겠지? 직접 대입했던 이유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렇지 마. 그거 나왔잖아. GK 플러스 2가 뭐다? 여기 G 있으면 되면 되지. 넣어서 다 정리해보면 그거 나오죠. 괜찮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얘랑 얘랑 같대. 얘랑 얘랑 같대. 뭐 해야 돼? 정규 분포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고 정규 분포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게 뭐야? 대칭성. 그 대칭성이 의거해서 얘랑 얘랑 맞지? 아귀를 맞춰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랑 얘 평균이 20이구나. 그래서 K를 구하는 거지. 어려울 게 없어. 다 정해졌어. 통계는 할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껴도 돼. 맞지? 말로 먹으면 된다고. 세 문제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7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갈까요? 아이고, 8번. 8번도 어려운 거 같네. 준비해.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 있네. 각 색의 색연필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15개 이하의 색연필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자, 이거 궁금한 부분 좀 이거
아, 이하, 이하. 오케이, 이하. 오케이. 그렇지, 이거 중요하지. 이하가 떴으니까 공부력 빵을. 그리고 이게 부정방정식인 건 알겠어? 중복처럼인 건 알고 있네. 아, 괜찮아? 아, 그럼 바꿀게. 그러면 빨간색을 A라고 하고, 파란색을 B라고 하고, 노란색을 C라고 해. 근데 얘를, 15. 이렇게 하자. 15. 괜찮아? 그리고 얘가 적어도 한 개씩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몇 이상이지? 몇 이상이야? 아, 3이상. 자, 자, 이거 부정식 풀면 돼. 아, 부정식 풀자. 알겠지? 풀으면 두 가지 있는데. 아, 두 번째 아이디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풀이면 일단 첫 번째 풀이를 즐겨 쓰도록 하고, 안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풀 있어. 알겠지? 야, 얘들아, 그럼 별표처럼 써볼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것도. 와, 그 중요한 게 있겠냐, 세상에. 이상 미나가 떴지, 수학에서는. 그 무조건 케이스를 하라고. 혹은, 여사건. 당연한 사고야. 확통에서 이상 이하가 떴다? 케이스 블루? 혹은? 또 케이스 블루가 좀 많은데? 여사건 써놓지. 근데 나 여사건은 말이 안 돼. 맞지? 해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6 이상을 풀 생각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말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사건 안 되고 케이스 블루 하자. 몇 개 안 되잖아. 이거 풀면 되지,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인 거, 4인 거, 5인 거. 맞지? 하면 되는데, 치환 먼저 하고 시작하자. 치환해도 괜찮냐? 공 한 개씩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공 한 개씩 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건 괜찮아? 괜찮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마치 풀면 돼요. A', B', C'이 여기 때, 1 때, 2 때, 3일 때, 땡땡땡, 11일 때, 12일 때 풀면 돼요. 괜찮지? 자, 그럼 0일 때 뭐야? 0일 때. 4H? 0 되는 건데, 풀면 분명 알려줬다. 까먹지 말고, 어떻게 돼? 기억나, 이거? 3원은? 괜찮지? 22. 22, 맞지? 막대기랑 이거랑 합쳐. 2, 맞지? 그리고, 막대기를 쓰든, 이걸 쓰든, 여기 선택해. 22. 맞지? 아, 또 다시 받아. 막대기랑 합쳐. 세 개.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이를 완전히 선택해. 뭘 쓴다? 그렇지. 아, 다시. 봐봐. 맞다. 소인이 모르는구나. 소인이 모르겠다, 어째. 그래서 봐봐. 이거 H로 하잖아. 3H 여기잖아. 귀찮아가지고 바로 조합을 바꾸는 건데,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제 막대기를 넣고. 괜찮지? 막대기 넣고 막대기 개수 더하기 공의 개수. 그러면은 4개. 괜찮아? 그럼 여기 이제 막대기를 집어넣든 공을 집어넣든 그 미치. 그래서 다시 52 진지를 넣는 거야. 그럼 여기는 13, 12, 여기 14, 12가 되는 거지.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지금 다 계산해서 더할 생각이야? 뭐야 이거? 파스칼. 파스칼이 그렇지. 문제 몇 글자? 수능 중인데 나 그걸 몰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15시 분별 두 개씩 먹어볼래 진짜? 15시 14? 15시가 맞아요. 15시 14. 아니 왜 먹어? 진짜 대학 가야 될 거야. 15시 1자로 뭐예요? 어? 여자들처럼 파키스트 수요일. 아니 그 파키스트 수요일 왜? 15시 3일 거 알고 있어. 맞아요. 아 진짜. 아 그래 알고 있었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정 이렇게 외워야겠지. 봐봐. 앞이 드러나지 맞지? 앞이 드러나지? 앞이 드러나잖아. 맞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 앞이 드러나는 조합의 합을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바퀴스티 바퀴스티 이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 선생님은 그렇게 외운 다음에 그 노래로 외운 다음에 한 번도 안 까먹었어.
근데 진짜 안 까먹지. 어, 그렇지. 맞지? 그거 대중전 노래잖아, 맞지? 대중전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그 노래 노래 존나 잘 만들었어. 어? 하자, 아, 들어 나는 좋아 배하 바퀴스티 바퀴스티 이렇게 해라 조용한데. 근데 봐봐, 아니 근데 이거 용용이야 이제. 근데 나 하키스틱이 두 개가 있어. 아, 두 개가 있거든? 뒤도 늘어나는 거. 아, 맞지? 어. 뒤도 같이 늘어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봐봐. 이거 이렇게 말해.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반대! 이렇게. 마지막에 구호를 넣어.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반대! 이렇게 외우면 돼. 봐봐. 그러면은, 이건 안 만들어나지. 그럼 반대로 이 결과는 둘 다 늘어나. 이렇게. 그래서 반대라. 안만 늘어나면은 반대로 둘 다 늘어나. 근데 만약에 둘 다 늘어난다. 반대로 안만 늘어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일시형 31 더하기 42 더하기 53이요.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반대! 둘 다 늘어났어. 둘 다 늘어났으니까 안만 늘어나는 거야. 60이 늘어난 거야. 맞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알겠지? 하키스틱? 네. 하키스틱? 그러니까 이게 내 첫 번째 풀이가 될 거야. 괜찮냐? 네. 아, 근데 이거 두 번째 풀이 뭐 수능이 이제 또 시합 싸움잖아. 네. 아, 두 번째 풀이 근데 이게 두 번째 풀이를 쓰면은 이제 뭐 뭐랄까 합격에서 딱 벽을 넘은 어떻게 조그만 벽을 넘어서 그런 느낌이거든. 어. 아, 될까 이거 진짜. 어. 선생님 딱 이게 이걸 딱 경계로 나눠. 이거 되니? 너 이거 이해하니? 못하니? 확 좀 하니? 못하니? 이렇게 딱 나눠봐. 어, 알아서 판단해? 알지? 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1대1 대응 기억 안 해? 네. 뭐야 이게? 증강을 하거나. 어? 뭐? 어, 몰라. 현재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확통에서는 1대1 대응이 뭐냐면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경계 수적이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은 이걸 세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더 쉬운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 예컨대 이런 거야. 만약에 이게 만약에 가을이 있어. 가을이 있어. 어차피 동훈이가 다시 얘기를 하죠. 세 명 있어. 그럼 내가 여기 얘네들이 어디 가냐면 도서관 가고 PC방 가고 오락실 가면 돼. 맞아? 근데 또 봐봐. 이 상황이 있어. 이 경제수적 상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봐. 근데 이거랑 솔직히 얘네 이렇게 너무 귀찮은 거야. 장소 쓰기도 귀찮고. 또 봐봐. 그냥 얘네를 그냥 ABC로 한 거지. 장소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럼 봐봐. 여기서 경우의 수가 이게 경우의 수랑 서로 어떨까? 네. 서로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위에 편은 아래 편 아니야? 아래 편. 그럼 아래 편도 편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은, 봐봐. 쓰기 귀찮으니까 이게 간단히 했잖아, 맞지? 문제가 바꿨잖아. 아. 맞지? 이게 1대1이라는 상황인 거야, 1대1. 어. 만약에 이런 거야, 이런 거.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걔랑 똑같은 간단한 상황이 있어. 그 간단한 상황을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진짜 무시무시하지. 그래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1대1 대응 써보면 이거. 얘가 이 지랄맞은 이 시기지, 부등식. 이 지랄맞은 부등식을 진짜 생각도 못하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 방에 풀어낼 수가 있어. 어제 한번 해봐. 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봐, 알겠지? 한번 해, 봐봐. 다시 한번. 자, 이거거든. 아, 어떤 상황이냐면, 자,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와, 이거 이해할까? 이해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물론 대학도 이해할 건데, 이게 있어. 자, 결국에 얘는 있잖아. 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1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해가지고 12가 되는 것까지. 이게 경우에서 합치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얘랑 어떤 게 1대1 대응을 해야 되냐? 1대1 대응 하는 거야,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얘랑 진짜 똑같은 경우의 숫자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야. 이게 뭐냐?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W는 12. 뭐랑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똑같아. 왜요? 맞아, 신기하지? 봐봐. 얘를 W로 케이스를 분리해서 세는 거야. W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0부터 12까지 있겠지. 간다 그러면 W가 몇일 때 할 거냐면 12일 때 할 거야. 또 11일 때 할 거야. 10일 때 할 거야. 9일 때 할 거야. 0일 때 할 거야. 다른 경우에서 있어.
맞지, 이것으로 전체 맞겠지. 그럼 얘가 12일 때 없잖아. 그럼 얘가 12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2는 12면인가? 뭐가 돼? 그런데? 그럼 얘나? 얘 동의수가 돼. 바뀌었네? 아, 그럼 이거를 W가 12일 때 한 세주면 돼. 이해했어? W가 11일 때 A' B' C' 플러스 11은 12가 되는 건가? 몇이야? 그럼 이거는? 1. 그럼 이거는? 이 상황이 되는 건가? 뭔지 알겠어? 그럼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대응이 되고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대응이 되고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대응이 되고 그럼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어떻게 됐어? 같을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이거 좀 복잡하잖아 계산하는 거 맞지? 이걸로 쓰자. 그죠? 네. 오. 이해했어? 아, 네. 이해서 하시지. 네. 괜찮아? 너무 창의적이지. 네. 오. 야. 나 처음 듣고 소름 돋았잖아. 이거 어떻게 미친놈이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지 마, 그렇지. 네. 어. 왜 생년필 색이 색인데 저렇게 면역이 돼요? 아, 뭐라고? 다시 뭐라고? 아니, 생년필. 색이 색이잖아요. 어, 색이 색이야. 그럼 저렇게 또 추가해도 돼요? 더블을? 더블을 추가해도 되냐? 그냥 또, 그러니까 상관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고 그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상황을 내가 연출해야 된다. 뭔 색연필을 추가하든 뭐 필통을 추가하든 지우개를 추가하든 경우의 수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서 얘 대신 얘를 계산한다. 색연필이 추가됐냐 안 추가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랑 얘가 정확하게 모이면 똑같은가? 계산을 쉽게 할게. 이런 조작을 통해.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이때만 쓸 수 있어. 맞지? 이때만 쓸 수 있어.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합동 문제를 풀 때, 1년에 몇 번 정도 나오냐니까. 한 15번? 15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1년에 확통문제 한 2만 개 정도 풀었을 때 15개 정도? 맞아? 수능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네.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 저기 영웅의 범위도 있어요. 맞죠. 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응원할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겹치는 거는 일단 얼추 다 끝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약간 사이즈 왜 이래서 뒤지게 만들었나? 사실 한 편씩 내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 편씩 좀 받을게 하겠지? 네? 화살형이니까 질문 받고 질문 받고 질문 받는 거니까 하겠지? 시간도 공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먼저 할게. 조은이랑 가을이 먼저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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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이 먼저 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자. 좋아요. 너 얘기 힘들어 돌아가 있지? 가진아 니 진짜 궁금한 거 빨리 말해 빨리. 응? 질문해. 왜 니 리그 틀려도 왜 이렇게 안쪽이 167번? 167번 하자. 167번 알지? 야 자기가 미리 불어놔라. 불어놔. 너 틀렸네? 167번. 자 이거 뭐가 질문이야? 왜 이렇게?
뭐가 좋고? 실내구간 공식 알고 있어? 몰라? DJ 맞을래? 요새 실내구간 공식도 모르는 게 소용이 없잖아. 아, 진짜? 내일 금요일 몇 시간 되겠지? 3시야? 금요일 3시 오면 내가 이건 알려줄게. 맞지? 근데 동훈이도 모르겠대요. 동훈이도 실내구간 공식 몰라? 어, 모르죠.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계산실수야. 아직 그렇네. 어떻게 들었는데 확률 여기 보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서. 아, 진짜? 아하. 그럼 어쩌면 실내구간 공식을 어쩌면 설명할 수밖에 없어. 지금? 혼자 지금 어떡하냐고. 그냥 별로 안 걸리니까. 어. 근데 만약에 실내구간 공식을 만약에 자기가 몰라. 모르면 그냥 들어야 알겠지. 5분 동안 설명할 거야? 실내구간? 자, 이런 거거든? 얘들아. 이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전체 집단이거든? 만명이 있다고 쳐봐. 만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야. 이제 변수가 이제 키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키가 이제 만 개가 들어있는 거야. 만 개가 들어있어. 괜찮아? 만 개가 들어있어. 괜찮아? 여기까지 일단 1번이다. 그러면 이게 단원 제목이 이거거든? 단원 제목. 모평균의 추정이야. 모평균의 추정. 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모평균, M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나 지금? 이 전체 평균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다고 그랬지. 근데 평균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이거 만 개를 그냥 다 더해가지고 만으로 구하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구하면 무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기에는 얼음의 사정이 들어가죠. 이거 만병을 다 조사해가지고 만으로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 맞지? 돈도 많이 들어.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는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 몇 명만 딱 뽑아가지고 몇 명만 딱 뽑아. 몇 명만 딱 뽑아서 그 여기 100명 뽑아서 쳐봐. 100명 딱 뽑아서 쳐봐. 딱 뽑았어. 그러면은 그 100명을 가지고 얘네들만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만 명 구할 거를 딱 100명만 구하는 거지. 괜찮아? 이거를 뽑은 애들의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뭐하냐?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한다. 어떻게? 수학적인 방법. 그게 바로 모평균 추정. 예컨대 이제 영공예고 얘기를 듣자면 영공예고 전체의 키의 평균 알고 싶어. 근데 다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한 1반 정도만 계산해가지고 1반의 키 평균은 이 정도네? 그러면은 전체 평균은 어떤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거지. 모평균 추정. 자, 그러면 이제 그 공식이 등장하거든. 모평균 추정 공식이. 그게 뭐냐? 봐봐. 수학적인 방법이 뭐냐? 근데 그것도 있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바로 할게. 공식이야. 이런 공식으로 이걸 가지고 얘를 추정. 이 말은 뭐냐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M하고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 방법으로 추정. 이렇게 추정을 해. 이게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수학적인 공식.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표본평균이야. 뭐라고 잘 봐야 되겠지? 표본평균. 이 뽑은 애들의 평균. 그리고 자, 얘는 뭐냐? 몇 명 뽑아야 돼? 전체 몇 명 뽑아야 돼? 표본의 크기가 될 거예요. 자, 이 시그마. 시그마는 뭐냐? 이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뭐냐? 이걸 우리는 실내 상수라고. 실내 상수. 그래서 여기 다 집어넣으면은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이제 2라고 말해. 자, 설명도 밖에 있네. 이게 이제 모집단을 모평균을 이렇게 추정한다는 건데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멋있는 말로 실내 구간이에요.
왜 이걸 실내 구간이라고 하냐. 5평균이 거기는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N이 뭐 4부터 막 10까지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5평균이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는 구간이야. 5평균이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라고 내가 믿는 그런 구간이 그래가지고 내가 5평균이 있을 거라고 5평균이 있을 거라고 내가 신뢰하는 구간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 공식 자체를 신뢰하는 거야. 얘가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기대하는 구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신뢰 구간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 5평균을 한번 추정해보라. 이 공식을 이용해서 5평균을 한번 추정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빨리 이거 공식을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빨리 외워. 사실 이거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이거 빨리 외워보지. 외웠을까요? 믿음?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 우리가 이렇게 신뢰 구간이 등장하면 이게 나오거든. 자 해봐. 다 외워라. 여기서 한 명 다 외우자. 신뢰 구간이 나오면은 습관적으로 구간의 끝을 한번 더해보는 거 있잖아. 알겠지? 더하면 몇이게? 이거랑 이거 더하면 2x만 해서 x만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습관적으로 빼봐. 이거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두 개를 빼면 2K부터 N, 시그마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일단 이런 거 봤으면은 습관적으로 한번 더 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은 더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했으니까 158에다가 2 감소하고 2x 반입니다. 결론? 평균이 158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보이냐요? 이게 A가 뭐냐? 이거. 이거. 뭐야? A가 적어. A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한번 구해봐. A만. 이게 이제 신뢰상수가 어디 달려있냐면 신뢰상수가 있어. 신뢰가 95%가 되어있으면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배 하면 95%인데 또 설명하면 또 5분 걸려. 와 진짜 어떻게 봐 진짜. 나 좀 어떻게 해. 아니 좀 공부하고 가야 돼. 이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원래 1시간짜리거든. 내가 지금 5분 만에 축적해서 얘기한 거긴 한데 얘가 이제 이거 두 사람이 0.9번 만에 0.9번에서 0.9번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확률을 결정하는 확률을 결정하는 와 얘가 너무 길어졌네. 아, 이거 외워. 그냥 여기 신뢰 상수잖아요. 야, 이게 신뢰 상수 K야. 야, 어쩌서 공부해봐, 알겠지? 야, 끝나고 받아가. 끝나고 프린트 나가 받아가. 받아가 가지고 공부해와.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신뢰 상수야, 신뢰 상수. 보고 외워. 봐. 그러면 여기 넣어, 이제. K가 1.96인 거니까, 1.96. 1.96에다가, 루트 N이라고 그랬지. 여기 25명 뽑았으니까, N 25. 따라서 5가 되는 거. 시그마가 없어. 시그마가 없어. 시그마를 일단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식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렇지. 존나 좋다. 다음 봐봐. 이번에는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이 같은 표본을 이용한다고 해요. 같은 표본을. 이게 뭔 소리냐면 모집단이 얘기할 때 뭐냐면 만 명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25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네 평균이 몇이었냐면 158이라고 했는데 맞죠? 근데 이 표본이랑 똑같은 걸 이용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나 여기서 다시 출발. 출발. 일단 x바가 일단 158 되는 거고 실내 구간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또 이걸 훈쩍훈쩍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해볼게 이거. 해볼게. 일단 이거 나오면은 빼거나 더해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더해볼게. 얘랑 얘를 더하는 거거든. 자, b 플러스 160, 3.16은 2x바니까 316이 되는 게. 따라서 b가 나오잖아. b가 나와. 몇일까? 150. 2.83? 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얘가 152.84니까 습관적으로 이거 두 개 빼보는 게 좋아. 더하고는 빼보는 거지. 계속 실패 구간 그러면 빼보면 어우 지랄이 또 어디로 가요. 이거면은 10.3이 10.3이야 빼면 두 개 뺄게. 빼면은 10.3이야 그래서 두 개 뺀 거, 두 개 뺀 게 이거였지. 2K 루트 M의 시그마. 따라서 얘가 2K 루트 M의 시그마인데 실내상수, 이게 보이지? 자, 이게 99거든? 두 개면 99거든? 얘가 실내상수. 따라서 2 곱하기 1.58 여기다가 수를 다섯 뽑았으니까 5 루트 시그마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면은 시그마가 나오겠네. 시그마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가 나옵니다. 그래서 끝났다. 아무튼 끝나고 바다가 알겠지? 와 아직도 이 세상에 이걸 안 해왔어? 아니 전해주세요. 알겠어. 끝나고 바다가 다음이야 이제. 봐봐 그만 이거 학부모는 해결됐지. 다음 누구야? 소정아 오빠 지금 몇 번이야? 도훈인데요? 도훈인데 근데? 도훈이? 네. 다시 들었다 치고 빨리 와 142요 142 142 수정이랑 가을이 그러면 가을이 지금도 네가 한 거다. 가지? 빨리 갔다 와. 왜 이렇게 자주 가? 한 번만 갔는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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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선생님 뭐가 싶은데? 채소떡 때문에 뭐 신경쓰는 잘 못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C가 마이너스 2인데 채소떡을 가졌다. 있어. 아니, 맞아, 갑자기 또 봐봐. 얘가 봐봐. 봐봐.
해볼게. 이게 지금 간격이 지금 8점 공격하니까 만약에 소령아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6이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2 이하랑 6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얘가 최소일까라고 물어보면은 아닐 것 같거든. 왜냐면 여기는 이 가운데가 가까이 얘가 가운데에 가까우시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포함해서 말하면 여기 때문에 넓이가 많이 커져. 그럼 이렇게 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얘가 오른쪽으로 좀 가고 얘도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되는 거니까 괜찮겠어? 여기서는 이만큼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늘었으니까 넓이가 되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소값에 이때가 최소값이라는 건데 그럼 되도록이면 이 가운데를 좀 많이 안 꼈으면 좋겠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랑 2, M을 중심으로 좀 대칭이면 되지 않게 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여기가 돼가지고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야. 좀 가운데를 최대한 많이 안 꼈어.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랑 이게 평균이다. 그래서 평균이 2가 되지 않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소연아 빨리. 소연아 몇 번이야? 54번. 짝수지? 이거 짝수지? 54번? 야 쉽지 않다. 야 소연아 이거 뭐가 좋냐? 이거 여사권? 여사권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야. 왜냐면 여사권 쓰면은 세 번 풀어야 돼. 세 번 풀어야 되죠. 저 여사권이 이거야. A가 B 또는 A가 C다 보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세 번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거 두 가지 나와서 A, B, C랑 A, C 아닌 것 같은데. B랑 C랑 같은 게 같아. B랑 C랑 같은 거 안 되지. 그거 같은데.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있는 거지. 눈의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한다 했으니까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6, 5, 4, 3, 2,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지? 그 6개 세면 되는 건데 이거 진짜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세는 거야. 안 닥쳐 빨리 공부 안 해? 네. 봐봐 얘 3개. 그럼 이거 어차피 이 BC가 얘보다 작기만 나야 돼. 5개 맞지? 5개 1 당연하지. 봐봐 여기 뭐 B랑 C는 뭐 관계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5개 나눠서 20개. 여기 4개 4개 16개 기지라고 했잖아. 됐어? 해보고 보면 54번 뭐야? 과진이도 있었네? 사실 너도 54번 있었네? 소연이가 너를 위해서 친절하게 54번 보셨나 봐. 빨리 봐. 다시 이거 일단 항상 저는 독립시에는 무조건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 괜찮겠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돼. 소연, 나 A가 B보다 A가 여기보다 크면 되고 여기가 여기보다 크면 되거든. 항상 기본이 케이스 분류인 거니까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게 6, 5, 4, 3, 2 이거밖에 없거든. 괜찮아? 한 번만 더 세면 되지. 자, 한 번. 자세히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5개 그렇지.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20. 그럼 몇 개 있어? 여기는. 1000 그렇지. 5에서 더 하면 된다. 분유산 중.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낸 거. 그럼 다시 하자. 다시는 또 빨리 질문. 몇 번이야? 7. 아니, 크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분산의 구하기는 어떻게 지금.
얼마? 38번. 38번. 어, 38번. 그냥 쓰는 거. 양한 줄 알아. 표준편차를 쓰려면 다음. 어, 자, 이거 뭐가 좋을까? N이랑 그, 51. 아. N인 표본이랑 이렇게. 어. 자기가 그냥 51을 알아야 되겠어? 어, 되게 잘했어. 그러면은 50 이하 되는 거 한번 해보자. 일단 50 되는 걸 해자. 50 되는 거. 또 49 되는 걸 해자. 그리고 48 되는 걸 해자. 누가 또 어떤 케이스? 최소가 68에 48. 그죠? 그럼 50 되는 거 먼저 생각해? 50 되는 거? 일단 안 봐. 일단 10점짜리가 있고 9점짜리가 있고 8점짜리가 있어. 합쳐가지고 모두 6개를 써야 돼. 자, 그러면 언제 이제 50점이 되지? 언제 50점이 되지? 어. 오, 8 4개랑 9 2개? 어, 그럼 쉽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세면은 어, 아마 지우개에 떨어질 수 있잖아. 지우개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현명하게 좀 세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10을 중심으로 다 세보는 게 나을 것 같아. 10이 이제 제일 숫자가 크잖아. 어, 보통에서는 항상 제한 조건이 세금도 위주가 되는 거. 어, 얘를 무조건 먼저 세야 돼. 그럼 여기서 10이 제일 크니까 내가 어, 10 최소 아, 최대 몇 개 쓸 수 있지? 최대 몇 개? 4개 가능한가? 4개 안 되고 3개? 세 개 안 되고, 두 개? 안 되고, 한 개? 한 개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얘를 한 개 쓰고, 얘 빵 개 쓰고, 얘 몇 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 그냥 생각나는 걸 쓰면 안 돼. 그걸 놓쳐 봐야 돼. 그래서 1, 0, 5의 케이스. 1년 후 말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0이 한 개만 다 샜으니까 10이 없는 거 샀어. 10이 없는 거. 괜찮지? 그럼 얘네 가지고 이제 50점 만드는 게 뭐 있지? 50점 만드는 게? 어, 그거 말한 게 이거였나? 이거 두 개에다가 이런 얘기였나? 그래서 이거가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 케이스가 됐어. 괜찮지? 자, 그럼 이번에 이 49점 한번 배워본다. 49점은 10점짜리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10점짜리가 아니라 한 개일 때 이거 다섯 개면은 어, 딱 50점이잖아. 그럼 이거 한 개면 이게 한 개면 최소가 50점. 그래서 여기 아예 쓰면 안 되고 이것만 써야 될 것 같아. 49점 언제? 어, 잘한다. 여기 이거 하나 있네. 48은 몇 개야? 여섯 번이 4개. 그럼 전체에서 이 4개 빼면 될 것 같아. 전체에서, 전체 몇 개지? 뭔가? 10 더하기 9 더하기 8은 6개인 거니까, 80. 이렇게 됐어. 어. 그럼 4개 빼면 될 거니까, 아, 오케이. 어, 다음. 또 하나. 어. 질문하자, 몇 번? 3번. 오케이. 뭐가 준 거냐? 우리 말투도 모르겠어. A랑 B가 1인상 무료계랑 서로서라는 거 아니면 A랑 B가 서로서 서로서? 서로소인 두 구분 집합. 그게 집합에선 서로소가 뭐냐면 교집합이 없을 때를 서로소라. 그건 알고 있어? 어, 그럼 봐봐. 여기서 몇 주차 어떻게 되면 다 이게 집합의 개수로 되거든? 아, 저번에도 집합의 개수 한번 설명했으니까 집합에서의 가장 기본은 그거였어. 그, 그렇지, 맨날 그래. 어, 기억하네. 흔한 것 같은데? 간단한 거? 전집합 이렇게 있어. 그럼 서로소 이게 이제 그리면 돼. 서로소. 교집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소 부대야. 자, 간다. 1이 몇 군데 가져 있어? 2는? 3이네, 3. 그럼 전체 경우에서 3이겠죠?
4세군데, 5세군데, 6세군데. 3, 6, 왜 그런 사람 선생님? 다시 집은 알려주면 해주세요. 진짜 그런 사람 없어요. 건강한 하다고요? 오케이, 알겠어. 한 번 넘어가고. 아, 이거 끝난가 본가? 네. 이거 질문 없어? 네. 오케이. 다음, 혜성이. 몇 번? 150번이요. 150번. 혜성이? 네. 잠깐만.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했어? 안 했어요. 정말, 어려워. 아, 그럼 책 이름이 되게 어려워. 150번 어딨어? 아, 이거는 좀 어렵다. 아, 150번? 나 이거. 아, 뭐가 질문이야, 이거? 아, 150번. 뭐가 질문이야? 너무 예전 때 기억이 안 나. 어? 옛날 거 기억이 안 난다고? 잠이 안 나. 그러니까 X는 0까지밖에 못 구했어요. 아, 잠깐만, 이거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거 흰색이지 뭐. 위에가 흰색이. 맞지, 검은색이지. 네. 맨날 사귀다, 이거 멋있어. 어우, 되게 어려워. 흰색. 하나이지. 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적응. 됐어?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위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의 색과 적힌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률면서 X의 값을 정한다. 뭐야, 뭐 구하는 거지? 평균인가? 아, 평균 구하는 거네? 야, 평균 구할게. 네. 평균 구하면 보이스가 되는 거야. 야, 이 중에 두 개를 뽑는데. 맞지? 경기에서 몇 가지? 10가지. 10가지면 막 그냥 3개 탄 거야. 셌어요. 셌어? 근데. 그럼 왜 답이 안 나와요? 제대로 셌으면 답이 나가겠지. 답이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아, 아. 뒤지게 맞는 거야, 기다려. 제가 딱 이게 답 17개거든요? 16이 나왔어요. 세는 걸 못하네. 아, 세는 걸 못한다고? 아, 그렇구나. 쌤이 한 번에 사실은 아이스크림 사기. 이 새끼 자, 갑니다. 그런 얘기 나 여기서 노가다 뛰자. 10개밖에 안 되잖아, 맞지? 간다. 0, 1, 0, 2, 0, 0. 자, 1, 2. 자, 진검다리 세기, 진검다리. 조합은 진검다리 세기 되는 거야. 이거 다 이 정도는 알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합을 쓸 거야, 조합을 두 개 뽑을 거야. 그럼 이렇게 진검다리 퐁당, 퐁당, 퐁당 이렇게 1, 2, 1, 3, 1, 4 이렇게 세고 딱 1 끝났지? 그럼 2, 3, 2, 4 이렇게 이걸 우리가 통칭 진검다리 세기라고 해. 괜찮아? 이거 조합 플러스 노가다. 조합 플러스 노가다는 이렇게 진검다리 세기를 세는 거야? 나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이거 퐁당? 그럼 0인 거 샜지? 이제 1인 거 1, 2, 1, 1, 1, 2. 됐지, 이거 됐지. 자, 2일 때, 어, 2일 때 두 번 해서, 어, 1, 2. 그리고 1, 2. 이렇게, 10개. 됐지? 괜찮지? 자, 그럼 이 각각마다 확률면서 X가 몇이 나오는지 보자, 그러면. 자, 서로 같은 색이야. 두 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한다. 그럼 이게 X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같은 색은, 작은 게 X야. 응? 응. 됐지? 분수. 뭐야, X? X5가 변수. 확률면서 X. 확률면서 X? 너무 일체적이야. 나 문제 아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거 뭐야? 아니, 진짜 안 알아. 기술이. 생각해. 이 룰대로 하고 있는 건 없냐? 같은 색이면 이 두 수 중에 작은 걸 X라고 해야 되죠. 다음 얘 하자. 다른 색이면 뭐예요? 크거나 같은 색이야. 맞지? 다른 색이니까 뭐야, X가? 1. 얘는? 2. 얘는? 2. 2. 얘는? 1. 2. 이거 왜 가야지? 뭐야, 이거?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크거나 같은 색이야. 그냥 아무거나 말하는 거 아니야? 돈 던지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어제 저 중에 하나 만든지 해가지고 아무거나 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어. 동전 던지고서 호통신가 아닐까봐. 어. 자, 봐봐. X를 어떻게 셀 수 있나? 셀 수 있지. 셀 수 있잖아, 봐봐. 0, 0, 1, 2, 1. 셀 수 있지? 셀 수 있는 애들의 평균은 표만 들리고 조금. 이산환율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건 무조건 표만 들리고.
좋잖아? 자, 따라서 풀어드릴게. X. 자, 초반줄 때는 X가 가질 수 있는 거 먼저 체크하기. X 가질 수 있는 거 있어? 0, 1, 2 해가지고 맞지? 끝났다. 0은 몇 개야? 10분의 2. 1 몇 개? 10분의? 4. 2는? 10분의? 6, 4. 뭐요? 아, 왼쪽 둘이 더하고 아니야? 대체 문제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안 되고 X는 0일 때 5씨 2분의 막 이렇게 했거든요. X가 0일 때 5씨 2분의 막 5씨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자. 왜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그때그때 너무 다르거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맞지? 0, 2세 때 쳐봐. 0, 2세 때 할 때 나머지는 같은 색이 나오냐 다른 색이 나오냐 그걸 또 케이스 다 나눠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공식으로 세기에는 그때그때 너무 다르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뭐가 다 있는 게 한 명마다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생각 전혀 와. 맞지? 자, 기본적으로 한 50개까지, 50개 이하면 그냥 셀 준비를 해, 조금. 네? 한 50개. 아, 경우가 50개 이하면? 그렇지, 50개 이하면. 맞지? 그러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80개 이하면 셀 하겠죠.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좀 아니잖아. 줄어줬어. 50개 이하면 좀 세봐. 얼마 된다고. 야, 10개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셀 수 있지, 그렇지? 쌤, 근데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이 돼요. 너무 뜬금없다. 안 받은 거. 호세형도 있잖아요. 호세형도. 자, 비행시간이 가까이 조직 다른 날 수 있다는 걸 추측하고 써볼게 한번. 자, A의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네, 확률 X라고 할게. 자, X가 그러면은, 자, 조직 다른 날 수니까 M,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Y라고 할게. 자, B는 Y 해서 N 하고, EM, 2시그마의 제곱. 자, 여기까지 썼어. 맞지? 이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 A와 드론 B 중에서 한 개 선택할 때 드론 A의 무게, 얘가 지금 무게거든? 맞지? 아니네? 그럼 최대 비행 시간으로 종류 들어가 있네? 뭐야? 뭐야? 아, 근데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있는데? 야, 이거 문제가. 그냥. 나 문제 잘못된 거 같은데? 근데 얘들 어떻게 맞추면 돼? 야,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왜 비행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맞추려 나와? 야, 비행시간에는 무게가 갑자기 왜요? 아니면 그냥 저 말만 잘못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마 그런 거겠지. 그럼 하면 돼. 일단 잘못됐어. 일단 무게가 K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진짜 있다구나 너. 근데 이걸 못 찾았다고? 말이 되나 이게? 아니 그리고 B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한 게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3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뺀 게, 두 개를 뺀 게 이 X가 K. 차는 설계상 차의 정의는 절대값이야. 차는 0 이상이다 무조건. 그치? 절대값 중심. 그래서 너가 P, Y가 K 이상. 자, 얘가 몇이냐면 0점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한번 해볼까? 얘 이제 표준화 해야 되겠지, 표준화. 표준화를 하면은, K, Z, K, -M을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더하기, P의 Z가, K, -EM을 이 시그마로 나누는 거. 그런 게 몇이냐면, 1이라는 거. 괜찮지? 자, 이거 해석하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이거 절반? 아니 그냥 얘랑 얘 거 같지?
얘랑 얘를 더한 게 0이야. 왜요? 그래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규표는 무조건 대칭성이 그런 게 돼 있고, 이건 정규표 되게 분명한 표현 중에 하나야. 제트는 평균이 무조건 0이야. 그건 알고 있어? 네. 뭐? 얘랑 얘를 더한 게 1다 그랬다. 얘 컨트롤 봐봐. 얘가 여기 갖춰봐. 얘 여기 갖춰봐. 15하고는 K만 해서 해. 그러면은 여기 더 있어. 그치? 얘를 더해야 돼. 그럼 전체가 1이야. 그럼 얘가 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맞아? 그러면은, 얘가 정확하게 이 대칭이 여기에 있으면 이 시그마분의 K-2 이거 이상이 6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게 그럼 얘랑 얘 다음 1 되겠네. 대칭이 그래서 얘랑 얘 평균이 0이 되는 거지. 더하면 1이에요. 아? 1이 더하면 1이에요. 확률을 더하면 1이지. 그치? 확률 면적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1이고 면적이 1이 되려면 얘랑 얘 위치, 얘랑 얘 위치가 0을 중심으로 대칭이 돼야 돼. 수정 잘 안돼 여기? 안돼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여기다. 괜찮겠어? 어떻게 되면 시그마분의 K-였어요. 더하기 얘 이 시그마분의 K-입니다. 미 여기 된다. 그 양변이 이제 이 시그마를 볼 때 양변 이 시그마를 하면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3K 마이너스 4m 정도 되는 거니까 3K는 4m 정도 친다. 이거 두 개 뺀 게 0.3이라고 그랬거든. 괜찮아? 두 개 빼자. 뺄 게 이거, 이걸. 표준화한 걸 두 개 빼면 돼야 돼. 근데 이쪽으로 혹시 할 수 있냐? 뭐냐면, 내가 그 위치를 좀, 미안해. 잘못했는데. 얘보다 크고. 전 알고 있어. 시간 될 거 판단해 봐. 얘가 이렇게 해서 커. 그래가지고 위치도 바뀌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네. 납득하는 거야, 이거? 왜 얘가 얘보다 왜 크지? 규모가 크면 값이 떨어지네. 근데 이건 하트 공식을 써봐야 돼, 이게. 그냥 여기서는 안 되고 하트 공식 써봐야 되거든. 이 하트를 쓰면 이렇게 돼. 이 시그마 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2에 넣어야 돼, 2에. 2에 넣고, 이렇게. 이 시그마 분의 K니까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F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 봐봐. 얘는 시그마 분의 얘가 하트 모시 쓰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 분의 K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F예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이거 똑같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해야지.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 오른쪽. 왜냐면 왜 그러지? 오른쪽은 되게 있었네. 그치. 얘 분모가 더 크지, 같이. 그래서 얘가 더 커.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있어. 시간부터 게임 하세요. 괜찮을까? 자, 가정 떡기로서. 근데 얘 이 시그마분에 K-2이 되는 거고, 너는 시그마분에 K-2이 되는 거고. 자, 이게 차니까. 큰 것이 작은 것 빼야 돼. 누가 컸지? 시그마분의 K만. 얘가 더 컸지, 맞지? 얘가 컸으니까 확률은 누가 더 커? 왼쪽. 왼쪽이 더 커? 이상이라 그랬지. 이상이가 얘가 더 커. 그러니까 확률은 얘가 더 큰 거야. 괜찮나? 확률은 얘가 더 커. 자,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풀어내면은 지금 이게 음수거든?
너가 얘보다 더 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튀어나온 게? 아. 나는 마이너스 붙이면은 나 너한테 P에 Y가 K 이상에다가 때리고 P가 X가 K 이상 그러니까 얘가 0.3이 된다. 박스가 맞지? 그럼 얘가 있잖아. 다시 한번. 얘 근데 이거였지. 이거. 이거였네. 얘가 이거였어. 이거였어? 박스 P가 Z가 이 시그마 분의 K-2M 내가 마이너스 PZ가 저거 시그마 분의 K-2M 괜찮아, 그거지. 야, 그럼 거의 다 왔어. 괜찮아. 여기서 이거 뺀 거였어. 그, 이런 느낌이거든? 나머지 해야지. 오케이? 여기에서 이걸 뺀 거야. 그럼 어디 남아? 가운데 남지. 괜찮아? 가운데 남으니까, 서울대 보면 얘가 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어차피, 이 시그마 분에 K-2N 되고 Z가 여기 시그마 분의 K-2N 자 이게 바로 0.3이라는 거죠. 다 왔다지. 자 여기까지 지금 있어. 넘어갈게 그럼. 봐봐 여기도 있지. 얘 0.39와 0.15 따라서 얘가 0.3 자체가 또 식 하나가 되게 해줘. 왜냐면 속어의 역할을 해줘 이 분수. 그래서 속어의 역할을 주거든. 그래서 그걸 적당히 한번 정리해보자 마지막으로 주셔보세요. 그래서 어디냐 시그마 분의 일단 여기 4K는 4M에서 그리고 여기 이거 정리해보면은 K-M은 0.39 시그마 이렇게 됐으니까 시그마 분의 K가 궁금한 거니까 뭐 우리 수정이가 원하는 밀수로 통일하면은 정답이 나올 것 같아. 정리할 수 있겠어? 네. 정리해봐 그냥. 이건 시간 진짜 어렵다. 자 다음 거 다 소연아 질문. 24번. 24번 가자. 너 수능 특강 너도 질문 있지? 나요? 응. 다섯 개? 9층 다닌다고 했나? 아 직업 다닌다고 했지? 아 맞다 맞다 직업 받아야 되네. 아 24번?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겨주고 서로 다른 상자 4개 나눠 건데 너무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도록 넣는 게 없나? 뭐가 좋은지? 그렇지. 아, 여섯 번? 근데 이렇게 숫자가 1인 3자 비슷해. 1, 2, 3, 3에 나누고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그게, 그건 여섯 번이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말고 아, 케이스를 물렸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그렇지. 그래서 케이스 나누면 공 고르고 자리 고르고 나머지 중국 쪽 나머지 중국 쪽 안 돼. 중국 쪽 절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으면 돼.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른 공이지. 그러면 중국 쪽 안에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아마 다른 대상 다른 곳이면은 고배 옵션으로 다 세는 거야. 보여줄 때 다 고백 붙이고 사야 돼. 아, 제가 여섯
번으로 셀까 아니면 그냥 셀까? 여섯 번. 이건 손인데 이거 조용히 하고 싶은데 질문이에요. 아 진짜? 애들 가 옆에서 보고 있어. 아 진짜? 아니 나 어떻게 조용한 여섯 번 정도 세? 어 여섯 번 아니 실수하다 아니 실수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오. 듣는 거죠. 오. 눈치 오냐. 그니까 표현이 표정은 완전 월상권으로 세고 싶은 거 같아. 상관없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아 그냥 던진 거야? 아 그냥 던진 거야? 어떻게? 아니 여섯 번. 여섯 번. 아 그래 네가 한번 넘어가. 알겠지? 원래 저런 애야. 여섯 번. 그러면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게 없도록 세볼게요. 알겠지? 이게 무슨 문제냐면 1인 정사가 있도록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확통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존재라고, 존재. 이 존재라는 게 아주 까다롭다. 왜냐면 존재라는 것은 저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엄청 많이 나오죠, 사실은. 따라서 이럴 거면은 아, 여섯 번이다. 그래서 확통에서는 뭐 존재한다, 뭐 한 개 이상이다 이러면 나오면은 여섯 번. 즉, 오케이? 전체에서 전체 8번 1인 상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1인 상자가 없도록 세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분할분배라는 거야. 이게 분할분배. 아, 이게 좀 느낌이 얼마나 좋을까. 자, 분할분배야. 분할 아, 분배입니다. 이 서로 다른 공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보자. A, B, C, D가 공이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거든. 1. 팀을 짜자. 팀. 팀을 짜서 여기다가 각자 넣어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팀을 짤 수 있지? 어떻게 팀을 짜야 될까? 1인 게 있으면 안 되거든. 4000. 그렇지. 이런 분할이 있어. 맞지? 빼서 아, 점점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좋아, 괜찮아. 또 어떤 분할이 있지? 2200. 그렇지, 어. 소리가 잘한다. 짱이야, 이제. 또 없나, 이제? 없어요. 끝나는 이게 분할이 되겠네. 자, 넣자. 네 개, 여기서 네 개 뽑아가지고 여기 넣는 경우도 가자. 네 개. 한 가지, 그렇지. 네? 아, 죄송해요. 왜 한 가지예요? 여기? 여기 A, B, C, D밖에 없잖아. A, B, C, D 근데 대형자 A, B, C, D 하나씩 넣어야 해서 네 개. 아, 이거 지금 분할만 남고 있어. 아,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너무 맞아, 알겠지? 너무 빨리 나간다, 분배 준다, 이런 거지? 분배를 하지 않지? 가을이가 좋아하는 분배를 할게. 자, 그럼 여기 이제 A, B, C를 넣었지, 맞지? 그럼 이 주머니를 여기 넣으면 돼. 몇 가지지? 이게 바로 내가 지지. 가지. 너를 여기 널리 여기 널리 여기 널리 여기 널리 내가 지겠어. 그렇지. 다음 뭐 하자. 야 이거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에 몇 가지. 그렇지. 나누기 100분의 1. 그렇지. 나누기 100분의 1. 주머니가 작으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주머니 개수만큼 중복을 제거해줘야 된다. 써볼게 한번. 42 곱하기 일반적으로 그 EC 같은 거 잘 하진 않아. 다시 2에다가 맞지? 해가지고 중복 제거를 위해서 100분의 1을 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서 들어. 주머니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 괜찮지? 자 예를 들면 나눠주죠. 다른다? 다른 대상, 다른 자리. 고백지, 고백지. 그래서 중복적 승리가 있고 다르고 다르면 무조건 고백지야.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네 군데. 네 군데. 너 몇 군데 갈 수 있어? 세 군데. 앞에 있는 거 가는 곳이에요. 되나? 전체 경우에서가 4에 4제곱이 많은 거지. 해서 이거 더 해가지고 거지. 더해서 전체에서 빼면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고생했고, 소연이는 좀 질문 좀 많이 생기면은 그때 고충을 좀 해달라고 해. 방송 때문에 여기 오기 좀 그러자. 아, 체크하고, 약속 시간 다시 한 번.
5시. 어? 5시. 어, 나한테 카톡 좀 보내줘, 알겠지? 저는 안 돼요. 가서 카톡 보내고. 전 기회 박탈이에요. 너는 기회 박탈? 아니지, 우리 가을도 열심히 가르쳐야지. 그죠? 너는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스튜디오에 있는 스터디 카페 갔다 왔지? 좋겠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 가을이는 일요일날 우리가 정하자. 안녕.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도현아. 다 했니? 네. 다 했어? 네. 역시 짱이다. 빼고야. 되게 신기하지 않냐? 아 근데 홈페이지 한 번씩밖에 없어. 난이도가 좀 있어.
맞지? 자, 우리가 이제 몇 번째 엔진이지? 세 번째 엔진이네? 세 번째 엔진이니까 달려와. 이것도 엔진 중에서 좀 난이도 높다고 좀 악명이 높은 거라 그렇잖아. 아, 넌 두, 아, 덥지 않아. 행운을 빌게. 살아남기를. 아, 나도 풀기 너무, 어우, 진짜. 속도 풀다가 나도 되게 기절하겠다, 진짜. 어우, 너무 재밌어. 어때, 이거 난이도 어땠어? 이거는. 야, 재원이 형과는 어땠어? 어려웠어. 똑같이 어려웠어? 민정아, 지금 몇 개야? 하나? 응. 소연아, 지금 몇 개야? 어? 지금 몇 개야? 몰라? 많은 거 몰라. 그렇지. 자, 질문 접도록 합시다. 그래, 고생한다. 자, 질문 접도록 하자. 응? 있어? 적었어. 역시. 지금 폭탄이지 또. 마지막 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이은이 안 떠요. 희신이 못 떠요.
있어. 우정수 또 세워야 될 것 같아. 성우야, 너는